오늘부터 마스크가 시중에 풀릴 것이라는 공언은 이번에도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읍면 우체국과 농협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워낙 소량이다 보니 허탕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생활용품점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입고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나온 시민들입니다. 네, 지금 마스크에 여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사려고 지금 오픈이 10시인데 제가 9시에 자기 순서 바로 앞에서 마스크가 동나자 며칠째 비슷한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오늘 여기 확진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 내가 며칠 내로 계속 왔었어요. 구경도 못해요.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치에 따라 마스크가 800원에서 1500원대로 풀린 약국과 농협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부터 공급된 걸로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스크가 공급된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들도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고 저희도 더 근무하는데 어려움, 애로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나마 마스크 공급 약속이 지켜진 곳은 읍면 우체국 정도입니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 우체국에도 오후 2시부터 마스크가 5매 묶음으로 4,000원에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해당 읍면 주민이 아닌 시민들까지 몰리면서 정작 해당 읍면 주민들은 사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냥 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안 그래도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확진자 발생으로 수요까지 늘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